지난 8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중국 반환된 판다 푸바오 서울시대공원에서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 라는 시민 제안을 올렸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당 글에서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유료 임대해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한류를 찾아오는 중국 관람객이 한중 우호의 상징 판다 푸바오를 만날 수 있게 배려 부탁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안에 반대하는 제안도 올라오며 찬반 여론이 둘로 갈라지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지난 16일 해당 제안에 대해 답변하였는데요. 서울대공원도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많은 시민분들이 이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푸바오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봤을 때 푸바오가 앞으로 지내게 될 중국 내 환경에 잘 적응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 공개한 격리일 주차 영상과 동일하게 17일 2주차 영상도 제작하여 공개하였는데요. 해당 영상은 푸바오의 상황을 알리는 짧은 영상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기 형식으로 제작됐는데요. 영상에는 푸바오가 죽순, 워터, 당근, 대나무 잎등 먹이도 맛있게 잘 먹고 있고 15일에는 검역 구역 내 있는 야외 방사장에 나와 활동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어 영상에는 짧게 상황 설명을 하며 푸바오는 식욕도 좋고 에너지도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방사장을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바깥 활동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예상보다 일찍 일반 방사장으로 옮겨져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겠네요.